비록 서자라고는 하나 이들도 사대부의 차제 아니오. 문충공이 누구인가? 그 난세에 15년이나 영의정을 지내지 않았던가? 척신 윤원영을 앞장서 탄핵했던 공신이거늘. 그런 거물의 아들이 고작 화적질이 나고 다닌단 말인가? 쟤, 이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? 사람을 해치고 금품을 빼앗다니 과연 그게 사대부의 자제가 할 짓이오? 아무리 서자라 해도 공명의 가르침은 익힐 것 아닌가 말이오? 무슨 말이오? 뭐라 하였어? 첩의 자식은 미련하다? 폐륜을 일삼는다? 태산에 어찌 모난 돌이 없겠으며 들녘에 어찌 가라지가 없겠소? 영창대군을 폐서인하고 강화도에 무리한치 한 것이 가혹하다는 거요. 심지어 영의정과 좌의정까지 나섰어. 혈육간에 정분이 있어야 하거늘. 서민으로 강등시키고 멀리 쫓아내기까지 하니 그 조치가 과하다는 것이오. 비록 어미는 다르다 하나 아비가 같으니 과인과 영창이 한 형제임이 분명한데 그렇듯 잔혹하게 벌할 수 있느냐며 질타가 쏟아지고 있어. 임해군은 이미 그 포악함이 널리 알려졌으나 영창은 아직 나이가 8살밖에 안 되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요. 오동나무 그늘 아래 벌통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벌떼를 지켜보라. 한낱 밀물인데도 법도가 참으로 엄격하지 않느냐? 한 나라의 법도가 벌에게도 미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? 아니 그런가? 고아인이 저를 불쌍히 여겨 두고 보았거늘 벌써 세 번째 사직상소나 올리고 있으니 어찌 더 용서할 수 있겠느냐? 좌참찬 도원수를 어찌하면 좋겠는가? 강홍립이 병을 꾸며 출병을 늦추고 있다면 차명으로 다스려야겠지. 허나 정말 병 중이라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? 경두, 병을 핑계댔다가 의금부에 하옥된 적이 있지. 좌참찬, 과인이 왜 승지도 아닌 경을 도원수에게 보내는 줄 아는가? 그 어느 신하보다도 경을 믿기 때문이니라. 늘 경은 과인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었어. 경이라면 과인의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인의 바람을 도원수에게 전할 수 있을 게야.